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대구 또 노뎀나무 카페에 넘어왔습니다. 유럽 제라늄 영상 담으려고 오늘 이렇게 넘어와갖고 지금 따뜻한 커피 한잔 이렇게 또 동생이 빵을 준비해갖고 이렇게 빵을 커피하고 이렇게 좀 언니 따뜻하게 커피 마시고 하자고 지금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나오다 보니까 좀 추웠어요. 추웠고 저는 거리대 애들도 지금 그대로 다 났는데 아침에 보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일 오후부터 모레 풀어진다고 해요. 날씨가 풀어진다고 하니까 오늘 유럽 제라늄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부터 택배 발송됩니다. 그리고 또 안전하게 동생이 뽁뽁이 싸고 신문지 캐캐 넣고 또 저거 뭐야 핫팩도 안전하게 하나씩 넣어서 보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동생은 500원이 비싸도 택배비가 500원이 비싸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한다고 하고요. 무게가 더 나가는 건뭐 5,500원, 6,000원이 돼도 그거는 우리 동생이 부담한다고 하니까 그냥 택배비, 우체국 택배비 5,000원 이렇게 부과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지금 이제 나가서 유럽 제라늄 어떤 이쁜이가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아, 그거.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라늄이 우리 제라늄 매니아님들이 제라늄을 많이 주문해 주셔서 지금 우리 동생이 처음에는 22점, 4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영상 그렇지. 마치고 나면 자꾸 품절이 돼갖고 자꾸 주문이 들어오니까 지금 우리 동생이 점점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품종도 늘어났고 가짓수도 50개 늘어났고 요번에는 배로 갖고 왔다고 해요. 50개. 가짓수가 가짓수가 50개고 물건 한 60개 물건은 한 70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제라늄 농장에 미리 주문을 넣어놓으니까, 제라늄 농장, 우리 사장님께서, 쨍한 색깔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빨간 계통으로 요번에는 많이 왔네요. 빨간 계통, 핑크 계열.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볼까요? 요 1층부터 보겠습니다. 시가 가격은 2만 원대고요. 꽃은 이렇습니다. 시가는 이렇게 두종 있습니다. 두 종. 네,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몇종 있는지. 오렌지 버드입니다. 오렌지 버드. 가격은 이렇습니다. 빨간 계통이죠. 빨간색. 제가 좋아하는 쨍한 빨간색 계통, 오렌지 버드 2만 원. 또 요거 발더 가격대는 이렇습니다. 2만 원 발더. 꽃은 연분홍으로 이렇습니다. 별빛들임. 발더 한 종인가요? 네, 한정. 별빛 드림입니다. 별빛 드림 가격은 요렇고요. 세점 별빛 있습니다. 드림이 세 점. 3만 원. 세점 별빛 드림 이렇습니다. 꽃은 세 점. 별빛 드림은 세점 세 있습니다. 점 있다고 해요. 요렇게 꽃은 요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뭐 얘네들은 갖다 놓으면 꽃대 계속 올릴 거니까 뭐봄 5월 6월까지 피워준다고 하니까 얘 아까 찍었어요. 찍었어요. 또 이제 얘 이렇습니다. 색상은 장미꽃 같대요. 언뜻 보면 엔틱 노즈네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엔틱 노즈 한 엔틱 노즈 점인가요? 세개 있어요. 세 엔틱 점. 노즈 세점 있습니다. 요건 뭔가요? 그거는 아랑별비 사고 뭉치. 아랑별비 사고 사고 뭉치. 뭉치입니다. 아랑별비 사고 뭉치. 가격은 요렇습니다. 2만 원입니다. 아랑별비는 몇 점이에요?
아랑갈비 요거는 지금 두 점인가 있어요. 얘는 색상이 이래요. 아주 얘 색상이 뭐라고 할까? 꽃분홍? 꽃분홍? 볼드. 볼드. 볼드카민? 네, 볼드카민. 볼드카민입니다. 색상이 이렇습니다. 가격은 2만원. 데니스 두 점 있어요. 데니스입니다. 저도 얘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저도 요런 모종 아주 좀 작았어요. 저도 처음에 갖고 왔을 때는. 근데 지금 제법 컸어요. 뭐 겨울 내내 키우고 봄에는 제법 중품이 돼 있을 겁니다. 데니스입니다. 데니스. 일본 꽃이라고도 하죠. 일본에서 왔죠. 데니스. 2만원입니다. 데니스. 데니스도 꽃값이 많이 저렴해졌어요. 볼드카민 두 개 있네. 두 개. 볼드카민 두 개. 볼드카민은 두 개 있다고 합니다. 두 개. 두 개. 찍은 거 반복으로 주지 말고요. 이쪽부터 이제 2단. 2단. 2층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안나. 잠깐만. 안나 카레레나. 카레레나. 안나 카레레나. 꽃 색깔은 지금은 시들었지만 이거 떼주고 나면은 꽃대도 금방 올라옵니다. 이제 지금부터 꽃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집도. 가격은 3만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안나 얘는 몇 개 있어요? 안나 하나 있어요. 얘는 이렇습니다. 꽃 색깔은 요렇고요. 송. 또송기 송하. 송하. 송하라고 이름을 지었네요. 송하. 가격은 요렇습니다. 2만원. 에드워즈 멤버스. 에드워즈 인버스. 인버스. 가격은 요렇습니다. 꽃도 얘도 빨간 계열이네요. 꽃은 의미 없어요. 지금 시든 꽃 다 제거해주고 키우시면 됩니다. 오렌지 버드 아까 찍었죠? 아까 오렌지 버드 가격대 이렇습니다. 2만원. 오렌지 버드. 네이크입니다. 네이크는 지금 현재 꽃이 없습니다. 입장은 요렇고요. 입장이 이쁘네요. 가격대는 2만원입니다. 네이크. 입장이 이뻐요. 네이크는. 꽃도 궁금하네요. 요렇습니다. 빨간 꽃이네요. 레드, 레드. 케이폴 블라썸. 블라썸입니다. K 한국 제라늄 같습니다. 꽃대 나오고 있어요. 입장도 이렇습니다. K 블라썸 몇 점 있어요? 한 점 있습니다. 미시즈. 미시즈. 미시즈 찰스입니다. 찰스. 꽃은 뭐 다 졌어요. 이렇게 이제 꽃 색상 보라고 띄워주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시든 꽃이 가도 요 꽃 색상을 보시라고 띄워주지 않고 보내는 거니까 요거는 바로 제거를 해주세요. 3만원입니다. 3만원. 미시즈 찰스. 모네사랑. 모네사랑. 색상은 요렇습니다. 연분홍. 2만원입니다. 모네사랑. 필코판도라. 필코판도라. 꽃은 요렇네요. 얘도 빨간 계열, 오렌지 계열 요렇습니다. 꽃대 한 대 쭉 나왔어요. 얘는 3만원입니다. 요렇게 좀 쨍한 제라늄은 가격대가 있어요. 보니까 얘는 이제 연분홍. 얘도 연분홍. 카품 블라썸. 카품 블라썸 가격대가 2만원입니다. 요렇습니다. 블라썸 카품 요렇습니다. 연분홍.
얘는 몇 점 있어요? 이것도 이거 하나 있어요. 블랙 블라썸입니까 얘도? 네네. 블랙 블라썸 가격은 이렇습니다. 2만원. 얘도 꽃 색상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거는 수완랜드 핑크. 수완랜드 핑크입니다. 유명하죠? 얘도 수완랜드. 3점 있어요. 수완랜드 3점 있다고 해요. 수완랜드 핑크. 가격대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3층 가면 됩니까? 3층. 아이고, 다리야. 자, 이것도 회사 일은 아닙니다. 글리터 브러치. 네. 꽃대가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얘도 빨간 계열입니다. 2만원입니다. 한 점. 모네칠입니다. 모네. 2만원입니다. 모네. 색상은 이렇게 연분홍. 꽃 색상 얘도 연분홍. K 송나에 송나에 이것도 매니아 송 누구 같아요. 만든 작품이죠. 요거 가격이 2만원입니다. 송씨 들어간 거는 요 다 이거 요거는 잎이 원래 이렇게 된 거래요. 근데 이거 꽃이 피면 정말 이쁘대요. 아, 이쁘네요. 이뻐. 꽃이 야. 잎이 약간 이렇게 오므라드는 그런 자체래요. 아, 잎이 네. 잎이 특이하네요. 네네. 잎이 이렇게 오므라드는 잎이라고 합니다. 꽃은 요렇게 완전 빨강. 릴리안 릴리안 안드레. 예. 안드레. 릴리안 안드레. 가격대 볼까요? 3만원입니다. 야, 역시 쨍하니까 또 가격대가 3만원 이렇습니다. 네. K 핑크 블라썸. K 핑크 블라썸입니다. 꽃은 있었지만 다 이렇게 꽃이 총대 메고 있어요. 얘는 씨앗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냥 두고 보시고 씨앗 받아놨다가 파종해도 또 성공률이 그래도 있다고 하죠. 50대 50이라고 해요. 성공률이 50대. 가격은 이렇습니다. 네. 또 또송별 또송빛입니다. 2만원입니다. 3개 있습니다. 또송. 또송빛 3개 있다고 합니다. 이렇습니다. 연분홍. 니조 3만원입니다. 요 가격 이거 좀 볼래요? 니조 네. 뭡니까? 니조 내가 한 손이라 블라썸. 아, 블라썸. 네. 니조 블라썸. 니조 블라썸 몇 점입니까? 니조 블라썸은 하나. K 아랑별비입니다. K 아랑별비 2만원입니다. 두 개 있습니다. K 아랑별비 두 개라고 하는데요. 꽃 좀 보여주세요. 꽃은 역시 연분홍입니다. 연분홍도 화사하고 이쁘죠. 또 3층, 4층. 봄날에 몇 점 있습니까? 네 점 있습니다. 봄날엔 얼마죠? 봄날에가 3만원입니다. 봄날에 네 점 있습니다. 수완랜드 핑크 몇 점 있습니까? 2개. 수완랜드 핑크 2만원입니다. 2개 있습니다. 케이 연지입니다. 케이 연지 꽃대가 이렇게 쇽 나왔어요. 가격 35,000원이네요. 가격 케이 연지 하나 있습니까? 케이 연지. 또 얘는 뭡니까? 꽃은 꽃 색상은 이렇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케이 솔메이. 솔메이 뭔데? 솔메이 딥 35,000원. 케이 솔메이트. 솔메이트. 케이 솔메이트.
35,000원입니다. 꽃이 이쁩니다. 얘도 입장도 이쁘고 꽃도 색상이 이래요. 니조. 니조 블라썸. 니조 블라썸 3만원입니다. 두 점 있습니다. 두 점. 두 점 있다고 해요. 또 저 뒤쪽. 네. 그 다음에 빨리빨리. 네. 이쪽에. 들어주세요. 아이고, 팔 아프다. 송냥이. 송. 송향기. 송향기입니다. 얘도 송씨입니다. 꽃이름 송씨. 2만원입니다. 송향기 몇 점 있습니까? 두 점 있습니다. 두 점? 네. 꽃 핀 거 주세요. 송향기. 아, 순봉비 꽃이 핀 게 없어요 지금. 아, 송향기 핀 거 없고. 네. 그다음 요거. 아, 이렇습니다. 꽃이 아이고 이쁜 핑크 모란 모린 모린 3만원입니다. 모린. 모린 3만원. 몇 점 있습니까? 이거 하나 있습니다. 모린 한 개. 또, 얘도 연핑크죠? 연핑크. 얘도 송씨입니다. 송소담입니다. 2만원입니다. 2만원. 얘는 송봄비. 하나, 하나. 얘도 송, 송봄비입니다. 송봄비. 2만원입니다. 꽃대가 하나 쇽 나왔어요. 흰 것 같아요. 흰 꽃. 입장도 이렇습니다. 아, 아까 모린 두 개 있네요. 모린. 모린 두 개 있다고 합니다. 모린. 꽃 색상은 이렇습니다. 모린. 아까 찍은 거 모린. 3만원. 두 개 있다고 합니다. 모린. 자자. 얘는 이제 또 흰 꽃에 가까운 약간 핑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자르나스. 아자르나스라고 하면 네네. 되겠습니다. 아자르나스라고 하면 되면 깁니다. 길어. 2만원. 아자르나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와, 이쁩니다. 아주 이쁜 핑크네요. 아주 좀. 뉴포트. 뉴포트 2만원입니다. 아우, 쨍합니다. 쨍해. 이쁘면 쨍한 거죠. 뭐, 쨍한 색깔이 따로 있나요? 아이고, 얘도 이쁩니다. 파에톤인가요? 네, 파에튼. 예, 네, 파에톤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가격대는 네. 3만원입니다. 3만원. 이렇습니다. 파에톤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기니까 색상은 이렇고요. 이뻐요. 색상도 이뻐요. 또 얘는 연핑크, 연핑크. 핑크 뉴포트, 핑크 뉴포트, 2만원입니다. 2만원. 얘는 뱀브릿지. 와, 얘는 입장도 이쁩니다. 아이고, 쨍하네요. 입장이 쨍하네요. 꽃도 쨍하고. 뱀브릿지입니다. 뱀브릿지. 2만원이네요. 2만원. 아이고, 이쁩니다. 이뻐. 송, 얘는 송노랑. 얘도 송씨입니다. 송가, 송노랑자. 송노란자 요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요렇습니다. 꽃 색깔은 쨍하네요. 빨간 계열. 3만원입니다. 3만원. 자, 빨리 다 찍었나요? 꽃 색상은 요렇습니다. 옥필드. 옥필드 가격 2만원입니다. 요렇습니다. 보니타. 보니타. 보니타입니다. 가격은 2만원이고요. 꽃대는 조금 나오다가 말았고요. 이 잘라주면 됩니다. 옥필드. 옥필드입니다. 옥필드. 아까 찍은 것 같아요. 옥필드. 2만원. 예. 예, 하나 더 있어. 꽃대가 송노랑아. 얘도 아까 찍었습니다. 3만원. 송노랑아. 찍은 건 자꾸 주지 말고요. 섞어 놓으세요. 또 얘도 이렇게 쨍하네요. 찐분홍이라고 하나요? 네. 파사트. 파사트 3만원입니다. 자자자. K. 얘도 한국제라륨이죠. K 들어가면 한국제라륨 스이보베. 이거 글씨가 안 보여요. 스이바니의 핑크. 스이바니의 핑크. 스이바니의 핑크입니다. 네. 35,000원입니다. 네, 몸값이 있어요. 스윗 바니의 핑크.
소피안덴, 소피아덴 꽃대가 하나 쇽 하고 나왔어요. 네, 두 점 있습니다. 2만 원입니다. 소피아덴 색상이 이렇네요. 쨍합니다. 2만 원. 두 점 있습니다. 네. 체리. 이거 뭐 꺼내 보세요. 체리. 네. 체리 딜라이트. 체리 딜라이트. 이렇게 쨍합니다. 투톤으로 된 것 같고 이렇게. 3만 원입니다. 체리 딜라이트. 이렇습니다. 색상은 요렇고요. 티르 2만원입니다 티르 요렇습니다. 얘는 황금 천리양. 황금. 얘는 황금 천리양이죠. 네, 새로 나온거 금자가 들어가. 네. 테두리가 이렇게 노란. 네. 황금 천리양. 요 꽃대가 다글다글 이렇게 꽃대가 지금 매달려 있어요. 가격이 얼마입니까? 15,000원이요. 예, 황금 천리양. 향이. 네. 천리까지 간다 해서 여기 또 황금 천리향이 값이 있어요. 네. 15,000원이라고 해요. 자, 요거는 하나밖에 없는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이거 농장 사장님이 특별히 우리 제라 매니아님들, 우리 노뎀나무 카페 사장님 이렇게 제라를 많이 파시는데 요거 우리 제라 매니아님을 위해서 얘 이름이 요 잘 안 보입니다. 네. 알다가도 몰라요. 안나자레. 안나자레. 안나자렛. 얘 유명한 스웨덴. 스웨덴. 유럽 저기 유럽의 나라 저 스웨덴에서 얘가 온 앤데 이렇게 6만 원에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언니 안나자렛 가격대가 있는데. 네. 하나 나를 위해서 준다고 농장 사장님이 싸게 준다고 줬다. 근데 6만 원이다. 우리 동생은 유럽 제라륨 잘 모르거든요. 저도 잘 저도 제라늄에 빠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근데 6만 원에 책정되어 왔다 그래서 제가 폭풍 검색을 막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물건이 없어서 못 나간대요. 이거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8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그나마도 품절이었습니다. 이거 한 점 있습니다. 꽃은 없어요. 근데 지금 아주 입장도 풍부하고 이렇습니다. 건강하니 모종이지만 아주 요 우리 제라 매니아님들 8만 원씩 나가는 거 이렇게 싸게 한 점을 우리 노뎀나무 카페 사장님을 위해서 요 한 점 우리 제라 그 유럽 제라 농장 사장님이 요 한 점을 줬대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없어서 못 나가는 상품이니까요. 빨리 한 점 있습니다. 선점해 주세요. 여기 이제 사랑초가 왔어요. 벚꽃 사랑초. 벚꽃 사랑초.